기니아픽. 친구들 안녕, 어서 와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토실토실 오동통 기니아픽 친구를 만나볼게요. 안녕, 친구들. 내가 기니아픽이야. 얼굴이 꼭 토끼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토실토실 살이 찐건 작은 돼지 같기도 하고, 쥐를 닮은 것도 같은데, 특이한 외모를 가진 친구로구나. 우리는 온순한 성격으로 햄스터와도 비슷한 외모를 가졌지. 그런데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특별한 일은 없어. 우리는 평상시에도 모여있는 걸 좋아하거든. 스웨덴에서는 집에서 우리를 반려동물로 키울 때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된다는 법도 있어. 이유는 우리 기니아픽이 원래 단체 생활을 하는 동물인데, 한 마리만 키우면 외로움을 타기 때문이지. 그러니 나를 반려동물로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친구와 함께 살도록 해줘야 해. 실제로 기니아픽은 쥐과의 동물치고는 움직임이 적은 편인데, 혼자 사는 기니아픽의 경우에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한다네요. 하지만 이 움직임이 활발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라고 하니 좋은 행동은 아니겠죠? 그러니 항상 친구를 함께 만들어서 생활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우리는 몸이 통통한 편이고 다리가 짧아. 앞발은 발가락이 4개, 뒷발은 3개. 주둥이에는 털이 있고 귀는 작고 둥글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단다. 또 토실토실 엉덩이에는 꼬리가 없어. 기니아픽은 엉덩이를 만지는 걸 싫어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우리는 목이 짧아서 뒤쪽을 돌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엉덩이를 만지면 너무 불안하고 기분이 나빠져. 그렇구나. 절대 네 엉덩이는 안 만질게. 아무리 동글동글 통통하고 귀여워도 말이야. 오늘 만나본 기니아픽은 상당히 귀여운 친구였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기니아픽.